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지난 9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0대 위원장인 권순일 위원장이 사직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30일에는 과천청사에서 퇴임식이 열렸는데요.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월 30일 과천 중앙선관위 대강당에서 중앙선관위 위원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권순일 위원장의 퇴임식을 가졌습니다. 저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마치고 우리 위원회를 떠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막중한 직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권순일 위원장은 퇴임사를 통해 코로나 위기의 확산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관리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철저한 방역대책으로 공정하게 관리하며 세계 방역선거 관리의 모범을 세웠다라면서 선관위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또 선거 때마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무책임한 행위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선관위도 선거관리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한층 더 높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헌법기관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지명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11월 2일 중앙선관위 전체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호선되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2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노정희 위원을 제21대 위원장으로 호선하고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존경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정희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적 책무를 생각하면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위원장으로서 맡겨진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선거권자가 선거관리 과정에 참여하여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고 선거의 전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선거, 정치 환경에 부합하는 정치관계법 제도의 선진화와 국민이 자유롭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으면서 정치적 기본권을 최대한 향유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거와 정치에서 소외된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의 절대 가치인 중립과 공정의 기조를 굳건히 지키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열심히 일해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 통합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정희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취임식 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에게 참배했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첫 여성 위원장으로 임명된 노정희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출생으로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했고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2018년부터 대법원 대법관을 역임 중입니다. 10월 7일부터 진행된 제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12일 기관 국정감사에 이어 26일에 종합국정감사를 받았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0월 26일 제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를 수감했습니다. 이번 종합국정감사는 중앙선관위,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인사혁신처 등 5개 부처가 동시 수감했는데요. 중앙선관위는 김세환 사무총장이 참석해 국회의원들의 현장 질의에 답변했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7일 실시하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재보궐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세계 선거기관과 선거 전문가들이 선거와 민주주의에 관해 논의하는 서울국제선거포럼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포럼을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했었는데요.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0월 27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2020 서울국제선거포럼을 개최했습니다.
2015년 시작해 올해로 6번째를 맞는 서울국제선거포럼은 중앙선관위가 매년 세계 선거기관과 국제기구 전문가를 초청해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포럼인데,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참여 인원을 최소화해 국내외 선거 관계자와 주한대사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해외 선거 전문가들은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오늘 포럼에 화상으로 참여하여 고견을 들려주실 패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하신 국내 전문가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개회사를 모두 연 이번 포럼은 한계를 넘어 민주주의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라는 주제로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습니다. 1세션은 각국의 다양한 투표, 공간의 제약을 넘다를 주제로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국의 다양한 투표 방법에 대해 논의했고, 2세션은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한 한국의 선거 관리를 주제로 코로나 확산 위기 속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한 대한민국의 경험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포럼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라는 한계를 넘어 유권자의 참정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국제사회가 처한 공동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선거방송 뉴스 김서영입니다. 스웨덴에는 알메달렌, 핀란드에서는 수오미아레나, 덴마크는 폴케메데 등의 정치 축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유권자와 정치인이 직접 만들고 즐기는 화합의 축제인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이 매년 진행하는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이 올해는 온라인 형식으로 개최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유권자와 정치인이 서로 소통하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기에 마련된 2020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이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됐습니다. 84개의 유권자 기관 단체와 16개 정당이 참여한 2020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은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에서 프로그램을 촬영 제작해 특집 웹페이지와 한국선거방송, 중앙선관위 유튜브 채널 등에서 쉽고 편안하게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개막식은 선거연수원 내 실내 특선 스튜디오에서 개막 방송 형태로 진행해 행사 참여 기관 단체 대표, 각 정당 대표 등이 출연해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의 의미, 참여 소감 등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또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개최를 축하하는 온라인 문화 공연과 함께 온라인 행사 참여 방법과 참여자들을 위한 다양한 상품을 소개하는 코너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고, 장애인들과 이주 여성들이 그들의 삶과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며 국민과 유권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올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새로운 감염병 환경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와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소통하는 방법이 많아지는 새로운 정치 환경 문화에서 저널리즘의 역할과 과제, 각 정당 대표들의 당 정책 소개 등도 담았습니다. 한편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은 유권자 중심의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201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매년 청소년과 일반인이 참가하는 강연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올해도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라는 슬로건으로 제9회 강연 콘테스트를 개최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동영상 강연 콘테스트로 변경 운영했습니다.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유권자의 선거 정치 참여 활성화와 선거 강연을 통한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강연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강연 콘테스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방식인 본선 및 결선은 운영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변경 운영했는데요. 지난 10월 14일 2단계에 걸친 심사 끝에 청소년부와 일반부의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청소년부에서는 우리 모두 투표하죠 팀의 보팅데이가 대상을 수상했고, 서프러지 팀의 란츠게마 인대가 최우 수상을, 시나브로 팀의 파란 나라를 보았니가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일반부는 위영빈의 민주주의의 성장을 위해가 대상을, 박나혜의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과 유권자의 역할이 최우 수상,
법문형의 심표 소생, 투표 효능감 살리기가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일반부 대상 수상자는 절차를 거쳐 선거연수원의 민주시민 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청소년부 대상 수상자는 선거연수원 주관 미래지도자 열린 캠프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9회 강연 콘테스트에 입상한 작품들은 민주시민 교육 교재와 한국 선거방송 콘텐츠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2020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홈페이지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미래 유권자를 위한 다양한 민주시민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민주시민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40여 명의 학생들이 사회자가 출제하는 민주주의 관련 문제를 듣고 OX를 오가며 정답을 맞추고 있는 이곳은 민주시민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한 고등학교입니다.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0월 29일 천안시에 있는 한마음고등학교에서 희망, 거리두기에서 발견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한마음고등학교 학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민주시민교육은 선거 절차와 방법,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등 민주주의와 관련된 내용을 강의와 민주시민교육 퀴즈 골든벨 등을 통해 진행했는데요.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학생, 교원 등과 접촉하지 않도록 100%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지난 2013년부터 정치사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민주시민정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운영한 제13기 민주시민정치 아카데미 과정이 10월 28일 수료식을 가졌는데요.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지난 10월 28일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 대강당에서는 제13기 민주시민정치 아카데미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수료식에는 총 37명의 제13기 민주시민정치 아카데미 수강생 가운데 총 15회 중 10회 이상 출석자와 7회 이상 10주 미만으로 출석하고 대체 출석 증빙 자료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수료식에 참석한 김주원 선거연수원장은 축사를 통해 수강생들이 지속적인 공익활동으로 사회공헌에 기여하길 당부했습니다. 여기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떤 활동을 하시면서 약간 정치를 약간 쉽고 이해하기 쉽게 국민과 서로 같이 정치를 이야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한편 민주시민정치 아카데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운영하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12기까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총 415명의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지도자를 수료생으로 배출했습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10월 21일까지 15주 동안 진행된 제13기 민주시민정치 아카데미는 선거 정치 분야에 관한 필수 과정, 외교, 국방, 경제사회, 역사, 인문 등의 교양과정 강의와 현장체험, 문화예술활동, 유권자 페스티벌 등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자치활동을 함께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향후 정치사회 지도자 양성을 통한 선진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 정치사회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전문지식과 소양교육의 실시, 지속적인 공익활동으로 사회공헌에 기여할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민주시민정치 아카데미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이 궁금하다입니다. 오늘은 카카오톡 채널 알림톡을 이용한 국회의원의 메시지 전송 가능 여부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전태일 50주기 기념 동판 사업 참여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궁금하다의 주제는 카카오톡 채널 알림톡을 이용한 국회의원의 메시지 전송 가능 여부입니다.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데요. 공직선거법은 문자 메시지나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 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만 8회 이내에서 가능하며 한 개의 전화번호만 사용해야 하고 전자우편을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하는 것은 예비 후보자와 후보자만 가능합니다. 또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 살포, 게시, 상영할 수 없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의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국회의원이 코로나19 소식,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담은 시정 소식, 재난지원금 안내 등의 메시지를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나 카카오톡 알림톡을 이용해 전송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와 카카오톡 알림톡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카카오톡은 인터넷 통신을 활용하므로 전자우편에 해당하며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여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전자우편을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 역시 업체가 메시지 전송을 대행하는 측면에서 카카오톡 채널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것에 해당되는데요. 따라서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와 알림톡을 이용해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전송 대행업체 위탁 전자우편 전송에 해당합니다. 이에 예비 후보자, 후보자가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나 알림톡 서비스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비 후보자,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은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나 알림톡 서비스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는 주의해야 하는데요.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코로나19 소식, 시정 소식, 재난지원금 안내 사용 등을 전송하는 것은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수의 선거 구민에게 반복적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코로나19 소식, 시정 소식, 재난지원금 안내 내용 등과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제93조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궁금하다였습니다. 이번 이것이 궁금하다의 주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전태일 50주기 기념동판 사업 참여 가능 여부입니다. 공직선거법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해당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기부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 행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대가로 행하는 경우에는 기부 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국회의원 등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영화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고 영화 제작사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로 시사회 초대권이나 영화 DVD 등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전태일 50주기 기념동판 사업의 참가비를 정치자금 또는 개인경비로 지출하는 것이 기부 행위에 해당할까요? 이 경우 기념동판 사업에 참가비를 지급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자신이 원하는 문구를 자신의 직성명과 함께 동판에 게재하여 전태일 거리에 설치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무상 제공으로 볼 수 없고 동판 구매와 제작, 설치비에 대한 대가와 참가비 15만 원 정도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전태일 50주기 기념동판 사업은 전태일 50주기를 맞이하여 청년 노동자 전태일의 인간 사랑과 연대 정신을 통한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념동판 사업의 참가비는 정치자금 또는 개인경비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 에드벌룬, 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에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
진열, 개시, 배부하는 행위,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또 이에 위반되는 국회의원의 직성명이 표시된 현수막 또는 벽보는 그 국회의원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던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개시 첩보할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전태일 50주기 기념동판 사업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선거와 무관한 의례적인 내용의 문구를 동판에 국회의원의 직과 성명을 밝혀 게재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전태일 50주기 기념동판 사업에 참여한 국회의원이 그 명의를 부각되지 않게 일반적인 참여자들과 동일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기념동판에 게재하는 것은 일반적 관대화된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다만 동판에 게시하는 문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영화 제작사가 제작 둘의 방식을 통하여 영화 제작에 참여한 국회의원 등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명의를 부각되지 않게 일반적인 참여자들과 동일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영화의 종영 자막으로 처리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궁금하다였습니다.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이나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 등을 정치후원금이라고 합니다. 이 정치후원금 제도는 일반 국민에게는 정치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치인에게는 깨끗한 정치자금 조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정치후원금은 정치후원금센터에 접속해 신용카드,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할 수 있는데요. 정치인들이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